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윤총 씨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게 RM이 지금 1편이랑 옷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날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촬영에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편을 다른 날에 촬영을 해서 옷이 바뀐 거니까 지금 뭐 1부랑 2부랑 여기 좀 시간차가 느껴지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고요.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죠, 형의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네. 바뀌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은총 씨의 여기 뿌염 해야 되는 요 구간도 조금 살짝 달라졌고요. 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네 그래서 은총 씨가 투어 와중에 들어왔을 네네. 때 정말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버즈벼갖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빨리 열심히 또 찍고 네. 가셔서 얼른 또 푹 쉬시고 네. 또 다음 투어 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거의 뭐 이건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투어 노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외국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 이런 때일수록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늘 건강 주의하시고 네. 그리고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유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유의하시고 잘 다니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네, 손 마스크 깨끗하게 씻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시연편 해볼 건데요. 네. 이 파이어페이스 UFX2 정말 뭐 RME의 그런 어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RME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뭐 베이비페이스 때도 그렇고 지난 맞아요. 시간 1편에도 그렇고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이제 현PD님이 적절하게 저희 중간중간에 카드를 삽입해 주실 거니까 네네네. 가셔서 여러분들 정보 한 번씩 더 확인하고 오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베이비페이스 때 저희가 레딧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비교하기 딱 좋도록 레딧비를 이번에도 또 같은 반주에다가 기타, 보컬, 베이스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그 사운드의 퀄리티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 뭐 파이어페이스 UFX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확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뭐 일단 구수 자체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인터페이스 자체의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토탈 믹스 안에서 할 수 그렇죠. 있는 루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기가 좋을 거고요. 파이어페이스 말고 이제 베이비페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FS 그 펨토 세컨드가 뭐 엄청나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맞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수는 많이 필요 없고 진짜 한두 개의 채널로 정말 좋은 마이크풀이 딱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을 확 줄여서 베이비페이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비슷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기분 탓일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파이어페이스 UFX2가 뭐 은근히 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뭐 기타부터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네네. 네 녹음을 해야겠죠. 네 먼저 기타부터요. 네. 일단 기타 소리가 기분이 좋죠. 그죠. 확 열려있는 이 소리. 기분 좋은 하이가 있죠. 그죠? 네. 좋아요. 확실히 좋네. 그렇죠? 좋긴 좋아요, 정말. 그 UFX로 녹음할 때 그 다이렉트 모니터 할 때 그 기분 좋은 그 하이 사운드는 맞아요. 이거는 뭐 진짜 발군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로페셔널 음악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팝 음악 그리고 이제 대중 음악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 음악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게 RM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사운드라서 그럴 수도 있고 확실히 사운드가 그 팝 성향에 좀 되게 잘 맞는 맞아요. 그런 단순히 뭐 하이만 뭐 잘 나온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전체적인 밸런스 워낙 깔끔한데 하이까지 뭔가 약간 그 예쁜 느낌이 맞아요. 딱 있어주니까 기분이 워낙 좋죠. 네, 베이스입니다.
네, 좋아요. 이건 트랙마다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보컬 자, 이제 해볼게요. 인우형의 보컬, 리드 보컬 받아보겠습니다. 보컬. 그렇죠. 보컬을 받아야 완성이 됩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마이크 스탠드 좀 사주세요. 너무 멀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네. 낮췄기 때문에. 오케이. 네. 갈게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ell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좋아요 내는 거의 여러분, 정트랙에 그 있어요. 여러분 자본은 있고 그 어느 정도 모르겠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 없고 그리고 내가 작업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오래 써야 되는 기여인데 막 이렇게 고민하기 싫으시면 RM 사세요. RM이 가시면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왜 그러는지 그냥 들어보시면 알아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ells of wisdom. Let it be. 진짜 좋네요, 정말.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물론 지금 이 받은 이 세팅이 이제 저번에 받았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습니다만 맞아요. 네. 다만 근데 저희가 지금 받은 뭐 위치라든가 뭐 왜냐면 그때 개인을 정확하게 뭐 몇 우리가 얼마나 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수치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이건 사실 정확한 수치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보통 이제 받고 나면 어느 정도 레벨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워낙 이 악기 자체가 받는 소스가 좋고 그 말은 즉슨 또 반대로 말하면 EQ 프리퀀시가 이제 잘 조합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서 좀 잘 들리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아무래도 해상도겠죠. 네. 해상도가 좋으면은 뭐 해상도가 좋다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 소스 자체 안정감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조합을 잘 네네네. 이렇게 해놨을 때 되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편성으로 맞아요. 들린다라는 게 이제 곡의 RM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닝이라든가 약간 리버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베이비 페이스에서 해놓은 거여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리되게 들린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 이번에 우리가 그걸 싹 이펙팅을 빼고 빼고 들어간 드라이 소스만 가지고 피아노도 빼고 네. 지금 이 RM이 파이어페이스 UFX2로 받은 소스들을 아예 드라이 사운드로만 한번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드라이 사운드로 네. 가보겠습니다. 워낙 네. 다 알맹이 소스 자체 건강하죠. 네. 정확하네. 소스가 건강하다. 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컬을 가장 보컬답게 받아주고 맞아요. 어쿠스틱 기타를 가장 어쿠스틱 기타답게 받아주고 베이스를 가장 베이스답게 받아주는 거죠. 그 소리를 그대로 잘 뽑아준다.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내실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믹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믹스할 때 잔재주 부리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냥 정말 깎고 올리고 척척척만 해도 듣기 좋은 사운드가 딱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잔재주가 필요한 건 소스가 안 좋을 때 맞아요. 뭐 없는 사운드를 갖다 붙이고 아, 부스트하고 그렇습니다. 뭐 내리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기의 그런 목적에 가까운 사운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시 RM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제품들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래서 난 뭐 사면 돼? 딱 하나만 추천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그럼 뭐 저희도 망설임 없이 RM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RME의 거의 뭐 플래그십 모델이죠. 파이어페이스 UFX 네. 2. 역시 좋습니다. 역시 좋아요. 역시 좋고 뭐 저희가 이거 잠깐 녹음해 본 걸로 이거의 진가를 모두 알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베이비페이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RME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UFX 2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제 뭐 RME를 할 기회가 종종 있을 텐데 사실 RME의 사운드 퀄리티를 이렇게 그 시연 저희가 우리가 뭐 흔히 원테이크 시연 놀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한번 해본다고 해서 그 진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달해드리는 거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안정감과 퀄리티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책임져줄 수 있는 기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에 찬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자, UFX2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모델들 또 RME의 멋진 숨겨진 명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시면 그냥 이거 사십시오. 방구정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근데 가격이 복잡해.